안녕하십니까. 모프라더스 삼형제 중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막내 셋째입니다. 자, 오늘은 나가사키 짬뽕 라면. 나가사키 오랜만이다. 사뽕이가. 나가사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가. 처음이다. 이게 저번에 방송 중에 둘째가 나가사키 짬뽕에서 얘기 한번 했거든. 숙주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사키 짬뽕 라면을 어떻게 할까 계속 그때부터 고민했지. 오늘 드디어 했네. 나는 이제 출시되고 전무보고 처음이라 말이지. 나도 이번 이거는 처음이다. 이번 출시되고 처음. 나가사키 짬뽕 라면인가 이게? 라면으로. 자, 한번 먹어보자. 자, 1인 1찌개가 엄청 좋아졌네. 1인 1찌개고 원래 1인 1찌개였는데. 그래? 이거 얼마 안 해. 이거 다 땡땡이 가면 천원밖에 안 하더라. 다 땡땡. 다 땡땡 뭐? 다 땡땡. 다 땡땡 한 데 있어. 야, 이거 뭐 산의 진미가 라면이 다 들어가 있네. 이거 숙주 뭐 맛있다니까. 다 드셔가지고. 숙주 이거는 이거 생굴로도 먹나? 생굴로 먹으려고 이걸로 요리했잖아. 나 찌개 먹고도 젓가락으로 가고 있다. 그러게. 그새 까먹었네. 까물 나이다 이제. 돌아서 까먹었네. 일단 맛을 한번 보자. 맛있겠다. 나도 국물을 좀 얹어 먹어야지. 근데 오늘 보고 그녀가 음식에 소질이 있구나 그 생각했다. 그때부터 연구했단 거 하나. 나가사키 짬뽕 얘기 오늘 보니까 오늘 좀 진짜 놀랬다. 내가 보고 놀랬나. 한번 먹어보자 그래. 자, 하나.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숙주 때문에 새로운 맛이다. 잘돼. 숙주가 숙주 아니면은 그냥 일반 라면인데. 다르지. 야, 이거 어디서 봤다고? 저번 봤다고? 숙주? 아니, 둘째 했잖아 저번에. 우리 저번에 알겠지. 그 저 샤브샤브 할 때. 그때 이제 숙주 올려 먹을 때 이거 덜 익어 보인다고 나가사키 짬뽕에서 얘기했다. 여었나? 여주 휴게소에서 한번 같이 있었는데 마이크 못 듣겠잖아. 플라스 막 안 먹으니까. 아, 진짜 맛있네. 이거는 라면 먹는 생각이 안 들지? 재료가 맛있어. 해물도 맛있었고 맛있었어. 그냥 느낌에 고급 호텔 식당 호텔에 가가지고 고급 라면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호텔에 고급 라면 파나? 라면 짬뽕 많이 파는데 라면도 판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 한 25,000원 받으면 되겠네. 25,000원. 호텔 좀 비싸나? 호텔 비싸다. 짬뽕도 막 4만 원 이고 5만 원 있고. 짬뽕 그렇게 4만 5만 한다고? 호텔에? 옛날에 서울 신라 호텔에 짬뽕이 5만 원만가. 야, 맛있네. 숙주가 최고다. 숙주. 청경채도 먹어봐. 청경채도 맛있다. 아, 이거 김치. 이제 소프리 형이네. 술 한잔 했나? 어제 많이 안 먹지. 나가지 한 병. 일단 많이 먹네. 아, 나도 먹긴 먹었다. 나도 어제 한 병도 안 먹었어. 나도 어제 막걸리 한잔 했다. 한 잔, 딱 한 잔. 막걸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 뭐 뭔데 막걸리? 느린 마을. 한 잔. 비싸다. 한 잔 거의 3천 원 정도 하거든. 한 잔 막걸리. 아니, 막걸리 한 병에. 한 잔밖에 못 먹겠더라. 와이프하고 같이 먹었지. 서이다 먹으라 가라 한다. 다 됐어. 다 됐다 이제. 기억도 그래 살아나더라 한 번씩. 날 나이 아이가. 우리야 뭐 술을 많이 먹어서 간다 하지만 형은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거나. 한살 많잖아.
나 소주는 먹으면 한 잔, 두 잔 이런 거 없다. 무조건 일단 한 병 기본. 아까 뭐 안 나기고. 되게 내가 그렇다 아이가? 두 잔 먹을 바에는 입도 안 되지 그냥. 한 병에 막 내가 제일 적게 먹었는 거다 그냥 혼자서 먹으면. 잘 먹네. 한 병이 한 병 딱 맞지. 혹시 모자라지? 모자란데 또 두 병은 또 많을 때 있거든. 어제는 안 하고 하고 꼼장어 먹었는데 좋은 거 먹네. 맛이 또 좋지. 원래가 두 병 무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설마 부산까지는 안 갔지? 응, 부산까지는 안 가고 우리 집 근처에 또 상꼼장 있거든. 상꼼장어. 상꼼장어인데 생각보다 싸. 두 명 먹는 거 35,000원 1밖에 안 하거든. 나중에 한번 가자. 어. 양을 적게 먹은 거 아니야? 적게 먹은 거 아니야? 부산에 그 유명한 데 있는데 지역 이름 생각 안 나네. 상꼼장어 전문으로 하는 데 있거든. 갑자기 싹 벗기가 막 뭐 움직이는 걸 바로 연탄 불에 붓거든. 와 정말 맛있다고. 그 맛 때문에 내가 대구에 찾아가. 연탄에? 연탄 불에. 그 맛을 찾아가지고 내가 대구 상꼼장어를 찾았지. 갔는데 이제 프라이팬 은박지 깔고 구워 보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 부산 그게 이름 모르겠다. 야 김치가 맛이 제대로 들었네. 아 요번 엄마 김치 괜찮아. 야 그나저나 뭐 오늘 영상 올라왔는데 아직 댓글이 뭐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뭐. 그 닭뼈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던데. 어 몽삼 있다니까? 있긴 있대. 있긴 있는데 그 다섯 명 다섯 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유입되잖아. 그, 먹는 분 계신 계시는데 흔한 일은 아니지 말이지. 그만 그만하자. 나는 그때 있다 했잖아. 뭐 많다 그랬지. 그때 먹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 있긴 있겠지 그냥. 그 있긴 그, 있는데 있긴 있는 사람이 은둑했잖아 그때. 아 있긴 있지 뭐 돌도 씹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그 사람이 은둑했잖아. 돌 씹은 사람 있나? 어 돌도 씹어 먹어. 어때 나 씹은 거 아이가? 돌은 안 씹은데. 아니 돌만 먹는 사람도 있던데. 뭐 중국에 있었나? 뭐 어. 세상에 이런 일 이런 데 나오던데. 그런 생각하면 다 하겠다. 철도 먹고. 닭뼈는 그에 비하면 대중적이지. 어? 이거 왜 되나? 아니 댓글 좀 더 지켜봐야 되나? 지켜보고. 영상이 오늘 올라왔으니까. 이거 논두렁 뛰어야지. 그냥 무릎이 안 좋아가. 내가 중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네가 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 왜? 그래도 머문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던데. 먹지 말라고. 절대 머문다고 하는 사람 있던데. 난 그때 했지만 좀 보편적인 걸 생각했는 거 아이가? 아 그러지 말고 댓글에 우리 시청자분한테 아. 그 의견을 여쭈는 걸 어떻겠노? 내가 뭐 이기지. 그 뒤에 논밭을 논두렁을 막내가 뛰어야 될지 둘째가 뛰어야 될지. 그럼 막내 뛰러 가지. 네가 뛰어야 한다 본다는 거. 보자 그래. 뭐 일단은 이거는 내가 중간에 봤을 때는 뭐 둘째가 뛰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래도 애매해. 그 아들분 뭐 자기 아들이 먹는다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 뭐 요번 영상 올라갈 때 다음에 게시판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둘째가 뛰어야 되면 둘째가 뛰고 막내가 뛰어야 되면 막내가 뛰고 그래 결정하는 걸 하자. 다음 주에 30도 넘는데 30도가. 야 괜찮네 뭐. 땀 쭉 빼겠네 뭐. 왕복 한 500m나. 어 그때는 저 그 감사밭에 꽃도 많이 폈는데 꽃도 많이 보여드릴 겸. 야 우리 막걸리. 어? 야, 내가 오늘 막걸리 먹지 못하라고 소리 안 하네. 야, 막걸리 잊어버렸네. 짜지도 않고. 야. 오, 그냥 넘어갈까? 아, 오늘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어버렸다. 야. 커피 비길래 이제 그때 생각나네, 나네. 가다 간다 또 한 잔 먹어야 되겠나? 바빠야지. 어, 부산 센터. 오. 선생님 먹었던 거 아이가? 작년에 먹었지, 올해는 아직. 작년에 먹었지? 응. 왕중근인가 모델 뭐라까지 모르겠다. 그것도 모델했다는 거니까. 요거는 구독자님
결국한님께서 부산 막걸리를 추천하셨거든. 부산 막걸리 그러면 부산 새떡 맞자. 맞겠지? 부산 막걸리 따로 있는 거 아이가? 어? 따로 있는 거 아이가? 검색해보면 없던데. 부산 새떡밖에 안 나오던데. 아, 맛있게 보인다. 색깔이 곱다. 근데 오늘은 덜국가님께서 추천하신 막걸리. 부산에 막걸리 종류 많을 거야. 네, 한잔 하겠습니다. 뭐. 와, 나는 죽인다. 와, 맛있다. 아, 맛있네. 어, 진짜 맛있다. 나 지평보다 낫다. 낫다고? 어. 좀 상쾌한 맛이다. 어, 상쾌한 맛. 아, 깔끔하네. 작년에 먹었을 때는 너무 막립이라 가지고 그 맛을 구별을 잘 못했는데, 야, 올해 보니까 상큼하게 괜찮네. 끝맛이 좀 쌉싸리한데. 그냥 물만하네. 그래, 물만하자. 물만하지, 뭐. 소소하니 그렇네. 어. 그 댓글에 보니까 그 뭐 기억님이가 매번 댓글에 그 청도 막걸리 좀 홍보해둘라 한 게 무슨 말인데? 몰라. 청도면 동국 막걸리잖아. 청도 막걸리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이가? 아, 동국 막걸리. 안 그래 동국 막걸리 그 홍보 좀 해달라고 우리 계속 적으시더라고. 아, 직원분인가? 동국을 찍었나? 어? 청도 막걸리 간대 그래서. 오케이, 동국, 청도, 동국 막걸리. 아, 동국 막걸리라고. 방송 했다면서? 했지. 아, 기억경님 그 봄동전에 가시면 동국 막걸리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라고. 그때 동국 막걸리 맛있었어. 맛있다. 그 아마 좀 순하면서 괜찮은다고. 내가 듣기 싶은데 동국 막걸리만 그 가게에 파는 데가 있다니까. 아, 그때 얘기하는 것다. 있다니까. 동국 막걸리도 대구 근역에 파는 데 몇 군데 있더라고. 그러면 기업경님한테 얘기해야지. 홍보 드렸습니다. 야, 막걸리 한잔 내보잖아. 두 번째 잔 맛이 어떤가 봐야겠다, 이거는. 이랍도 안에 까먹은 거 아닌가? 어, 까먹어야지. 해물도 많이 나왔다. 오늘 한 시간 식어야 되겠다. 아, 막걸리 맛있네, 그래. 간은 스프로 타는 거다. 어, 이거 나가사키 짬뽕라면 있잖아. 뭐 손댈 게 없네, 그러면. 야채 만들어 가면. 어, 야채 조금 뽑으면 되더라. 그냥 있는 재료 그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라면 맛이 괜찮네. 오늘 굴 소스만 좀 더 들어갔네. 딴 건 안 들어가고. 그 구독자님 중에서 두리공원에 운동 좀 하러 오라시라고 그래 말씀하시던데. 네, 보고. 어. 시간은? 저는 자주 갔는데. 아, 자주 갔나? 그때 막 2년 전에, 3년 전인가. 자주 갔는데. 그 두리공원. 그리고 들고 난 간지도 벌써 15년 되겠다, 20년. 좀 덜 피곤하면 두 바퀴 딱 돌면 운동한 운동이 돼, 운동. 괜찮다. 어, 그것도 괜찮더라. 아, 두 바퀴 돌면 길어주. 운동 쫙 끝나니까. 아, 그 도로가로 한 바퀴. 산 한 바퀴 도는 거지. 어, 그렇지. 야, 그 뭐 이게 뭔데? 얼마 안 돼. 그 몇 킬로 안 되지. 한 번 걷는데 20분 이래 걸리겠네. 20, 30분. 한 바퀴 도는데 20분에 25분?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 우리 어릴 때 두리공원에 한 1년 살았지? 1년 살았지, 딱 1년. 아, 1년 살았나? 그때 그 쓰레기장도 있고 그랬는데, 매립장. 어, 그랬지. 그거가 놀았는데. 그거 모를걸? 대구 분들도 쓰레기 매립장 있다는 거 모를걸? 들고네. 요즘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너도 모르네. 모르는데. 그것도 우리 집에서 못 지나가지고. 야외 음악당.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길 있잖아. 아마 야외 음악당 쪽 거야. 야외 음악당은 저 지나서. 저쪽 두루동 쪽 아이가. 뭐 놀이공원 중에. 저 지나서 저쪽으로 이제.
성당동 가는 길 쪽에. 아닌데 야외 음악당 쪽에 그쪽에 쓰레기 그렇구나. 어 그쪽이 싶은데 워낙 우리가 어릴 때니까 나가 8살 때 야외 음악당 안 가 아니다 그쯤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부지 없잖아 하도 그 부근에 매립지수 컸나? 좀 컸지 컸나? 요즘 뭐 다른 나라 저 못 사는 나라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막 놀고 막 뭐 싶다잖아. 아, 그렇네. 우리 그누나 딱 그랬다니 우리가. 그누나 겠네. 그 병 좋고 그랬다 아이가 놀았다니까. 혼자 놀았나? 같이 놀았다니까. 안 놀았는데. 그거 가면 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걸 주워서 가지고 놀고 있다니까. 아닌데. 나는 그런 기가 기억이 왜 이러는 거. 혼자가 놀았다. 야, 국물 좋다. 국물 오늘 많네. 안 적을 줄 알았네. 면이 안 퍼지니까 그렇다. 숙주하고 해물하고. 면이 왜 안 퍼지노? 이게 면이 좀 굵더라. 짬뽕라면이랑. 그래 굵진 않은데. 면 많이 안 넣었잖아. 좀 적게서 그렇겠다, 맞지? 어, 요새 뭐 삼천 안 줬나 요새 우리 면 한 더 넣지 왜 한 10개씩. 그래, 한 8개 내줘야 되는데. 다음에 구독자 뭐 좀 늘어나면 한 좀 라면 수를 좀 늘리든지. 그 문제 맞지? 그 문제 맞지? 돈 문제지. 남은 거, 라면 그 열 봉지 먹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고. 숙주가 진짜 오늘 기억이 났네. 정말. 아, 둘째한테 고맙다 걔라. 처음 먹어봤다, 이름만. 진짜? 응. 집에서 이렇게 끓여 먹나? 어? 집에서 라면 안 먹나? 집에서는 숙주 볶음. 숙주 볶음도 하지 그래. 간단히 물어보면 전에 얘기했는데 그 베이컨하고 숙주 사가지고 간만만 사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소주 한 잔 먹기 좋다. 요리 잘하네. 네? 기본은 알겠지. 그건 아무나 한다. 애들도 한다. 네가 영 안 한갑다. 너는 사 먹는다. 요리해가지고 아니 그 술집 가면 어렵더라 요리가 나는 술집 가면은 숙주하고 그 베이컨하고 볶아주거든 그거 한 이렇게 한 접시씩 나오면은 만 뭐 2천원씩 5천원씩 달라게 근데 별거 안 들어가 근데 요리를 하잖아 나도 영 안 하는 거 알지 캠핑하고 요리를 하잖아 집에서도 한번 해보면은 안 먹어 아무도 애도 안 먹고 가만 힘이 쭉 빠지거든 그럼 다음부터 요리할 생각 안 난다 이게 애들이 좀 더 커야 되는 것 같다. 그냥 아빠 하는 거 좀 불신 그런 거 있지 불신. 나는 맛있는데 안 먹어. 그래 자주 해 자주. 네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줘라. 애들이 좋아하는 거 어렵나? 잘한 거 있다고 간장 비빔밥. 그래. 애들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네 좋아하는 거 그냥 먹지. 너 항상 소란주를 만들고 해. 그래. 소란주 애들 먹나? 몸으로 숙주 해가 베이컨 해가 볶으면은 애들 안 먹지 먹나 안 먹지 손나 입도 안 되지 요리 안 한다 사실 거의 아 생짬 맛있네 이거도 한 번씩 보면은 맛이 달라 아 맞네 좀 이게 시큼할 때도 있고 첫 잔 먹을 땐 정말 맛있었는데 좀 더 두 세 잔 먹으니까 조금 단맛이 나네. 일반 지평하고 비슷한 느낌 난다. 지평도 먹으니까 너무 달더라, 요즘에는. 먹어봤나? 어, 최근에 한번 먹어봤거든. 우리가 그냥 지평 했는데 한번 먹으니까 최근에 또 맛있는 막걸리를 많이 먹으니까 지평이 그렇게 뭐 1등을 달리겠다는 그래, 생각 안 들더라. 그건 아닌겠다. 어. 최근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뭐 먹어본 게 없으니까 지평 말고는 나는 그런 책으로 생각했는데 방송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나은 맛도 많네. 또 우리가 아직 접해보지 못한 막걸리가 많아. 아 배부르다. 이게 탄산이 아. 탄산이 좀 있는 것 같다. 계속 트름이 꾹꾹 올라오네. 아. 그럼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마무리하지 뭐. 어. 그럼 뭐 또 주말 또 주말이네. 아 즐거운 주말이.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금방금방이다. 1년 금방이다. 1년 금방이네. 애들은. 우리 애들은 물어보면
막 두세 살 때가 억수로 옛날 같다 가는데 우리는 뭐 나는 엊그제 같더냐. 억수로 옛날. 눈 깜짝하면 뭐 30, 눈 깜짝하면 40, 눈 깜짝하면 50 그만큼만 크지 않더라. 더 빨라지네. 좀 있으면 70이다. 60도 안 되고 70. 70까지 살겠나? 야, 70까지 방송하고 있으면 혹시나 방송하고 있으면 좀 또 뭐 새롭겠다. 뭐 없을 수도 있지.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하긴 안 힘들겠나? 지금도 힘든데. 적당히 하자, 적당히. 그래. 네, 오늘은 나가사키 짬뽕 라면이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프라더스 삼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